계속해서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미세먼지 대응 요령과 저감 대책에 대해서 홍보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서숙정 시민 기자입니다. 2019년 자원봉사의 시작을 알리고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한 V-Day 선포식이 광산구 수원호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광산구 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14개 캠프장과 회원들, 1365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였고 기념식은 UN이 정한 지속가능 및 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과제로 V-Day 선포식 및 풍경전천 걷기 그리고 환경정화 활동까지 하였습니다. V-Day 선포식을 통해서 안녕한 광산을 만들고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한 우리들의 약속은 사유자가 안녕한 광산을 외치면 모두가 재창하였습니다. 풍경전천 사랑모임 김영재 대표의 풍경전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참여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물고기촌 플래시업을 하면서 기념식은 마무리하였습니다.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풍경전천을 걸으면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였습니다. 흙공 던지기, 수질 측정하기, 수중정화 활동을 하였으며 풍경전천을 잘 가꾸고 보존하며 안녕한 광산을 만들고 광산 구민의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광산구 V-Day 자원봉사에 직접 참여해보니까 보람차고 기뻤어요. 예, 모든 생명체가 깨어나는 봄입니다. 이 봄을 맞이해서 우리의 몸들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올 한 해 자원봉사를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V-Day 연합활동 을 저희 광산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오늘 진행을 했고요. 약 300여 분의 자원봉사들이 참여해서 풍경정천 걷기 및 환경활동을 재미있게 진행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캠페인 활동으로 안녕 광산을 만듭시다. 이상 CNB 시민기자 서숙정입니다.